스패너를 딱 오른손에 들고 왼쪽에는 말통을 들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불필요했지라는 거를 되게 알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론피어의 제나입니다. 이번에 주터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번처럼 또 워킹맘이시고 현재 다국적 기업에 또 근무하고 계신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적 기업에서 지금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 11살, 8살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그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조금 그 업무가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그 화학을 전공하게 되셨는지 네,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러니까 친척 중에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화학 쪽이 너무 좋다라고 너무 강추를 하셔서 그냥 저의 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했던 과목은 생물이었지만 어쨌든 화학을 전공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실험실에서 되게 많이 실험실에서는 이제 그런 화학 제품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세톤 뭐 이런 그런 어려운 아이들 그런 용매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그런 용매들을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런 용매들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저희 화학 그런 연구실마다 쫙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땡땡땡 인덱스 해가지고 거의 그런 화학 용매의 바이블처럼 그렇게 쓰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름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면서 이제 화학과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해서 회사에 다니게 되었죠.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몽키 스패너를 딱 오른손에 들고 왼쪽에는 말통을 들고 딱딱딱딱 가가지고 막 뭐 쪼여 막 쪼이고 막 적고 막 이거 유량이 틀린데 그러면서 이제 막 유량을 적으면서 컨트롤 하고 밸브 열고 닫고 막 이런 역할을 약간 영화에서 본 그 서양의 영화에서 되게 보이시한 그런 여성이 좀 떠오르거든요. 네, 보이시했죠.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이제 형 이거 좀 쪼여줄래? 막 이러면 내 손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럼 이제 형이 쪼여주시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엔지니어잖아요. 여성으로서 네, 엔지니어고 그게 어떻게 뭐 성격과 잘 그래도 맞았던 건가요? 네, 제가 그 MBTI를 하면 항상 그 그림에 칼을 차고 있더라고요. 사회 정의 실현가였나?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캐릭터는 항상 이렇게 칼을 이렇게 탁 어깨에 메고 있어요. 주도적인 캐릭터 같죠. 그렇죠. 너무 잘 맞았죠. 그러니까 더 즐겁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랬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은 그런 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장은 아시다시피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공대생도 별로 없고 지원을 별로 하지도 않고 약간 우아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침 약간 그런 여자 엔지니어에 대한 니즈가 조금 있으셨대요. 제가 나중에 뽑고 나서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국적 기업을 가면서도 토익 점수가 600대였어요. 대체로 900대가 가잖아요. 근데 저는 600대로 그냥 넣은 거죠. 그리고 영어도 그냥 뭐 느낌 있게 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면접을 보셨던 토익 900된 어떤 남자분은 900인데도 I am a boy 이렇게 발음을 하셔서 제가 그거에 용기를 얻고 막 블러블러블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면접자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과자들이 있었는데 그 과자를 막 한 움큼 막 먹으면서 아,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네네.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면접관이 봤을 때는 아, 저 여자애는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너무 맞아요. 다른 그런 스펙은 너무 부족해도 캐릭터가 네. 살아남겠다. 칼차고. 그래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엔지니어로서 그 즐거움과 또 여성 엔지니어로서 힘든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떤 면이? 그러니까 약간 그 좋았던 점은 모든 부서원들이 다 저를 우쭈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남자들 세계에서 갑자기 여자 한 명이 그러니까 터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라는 다 여자가 네. 들어왔으니까 챙겨주고 막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랬던 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가족처럼 지냈는데 근데 힘들었던 점은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인기 상황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가 멈췄다거나 막 이런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좀 그거에 조금 더 사고방식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상황 아니면 그런 라인들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라인이 어떻게 모였을 때 혹은 유량이 어떨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해결 방식이 그러니까 좀 그런 공대적인 사고 방식이 좀 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상황. 네. 처리하는 네. 능력이 네 그리고 조금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게 그럼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셨던 거죠? 저는 1년 반 정도 했어요. 1년 반 엔지니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주위에서 봤을 때 그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너무 재밌지만 그 제품 자체를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실험 이런 거는 주로 연구소 쪽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연구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장에서 주로 몽키를 들고 다니고 그분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뭔가 막 이렇게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냥 그게 동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에 대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때 마침 1년 반 정도 했을 때 다른 회사에서 연구직에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냥 마냥 그런 생각으로 국내 회사를 이직을 한 번을 했었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3년 정도 연구직을 하다가 너무 감사하게 계속 이전 제가 다녔던 회사가 정말 그냥 친정집처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다시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생각한 대로 계속 풀렸어요. 연구원 하고 싶었는데 또 연구직을 네. 하게 됐고 어쨌든 짧지만 하게 돼서 다시 또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로 오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직을 하면서 그러면 업무가 바뀌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연구직으로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그러니까 그 화학회사가 되게 제가 정말 생각했던 제품 자체에 굉장한 그런 제품의 핵심을 다룬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소재,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소재, 화학 소재인데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만드는 거는 액정이라는 물질, 그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왜 액정 깨졌어 막 해가지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주로 핸드폰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근원을 다루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본을 다루는 건데 내가 만약에 점점 핸드폰에 한 번 충전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근본으로 들어갔을 때는 핸드폰을 이루는 그런 소재가 점점 물성이 좋아졌을 때 그런 특성을 다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근원을 다룬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제품이 내가 만드는 소재가
결론적으로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향상시켜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거를 맛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원을 다루게 됐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연구를 정말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왜 사회에서 살다 보면 되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특성을 어떤 분께서 좀 유심히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냥 어느 순간 자꾸 그 회사의 이벤트에 네. MC로 저를 앉히시는 거예요. 네. 저는 계속 이렇게 항상 저의 루틴은 연구복을 입고 맨날 그 스포이드로 막 탁탁탁탁 떨어뜨리면서 막 실험하고 분석하고 막 토론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되게 캄한 그렇죠. 조용하고 그런 이게 저의 일상이었는데 저의 윗분께서 자꾸 저를 어떤 그런 무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를 처음 올라갈 땐 정말 막 청심환 먹고 올라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올라갔는데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몸속에서 네. 너무 재밌는데 막 이번에 이런 애드립 쳐볼까? 막 이런 기획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업무 중에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재밌구나를 알아갈 즈음에 저에게 조언했던 그 저의 선배님께서 원래는 연구의 소의 소장님이셨다가 이제 그런 영업팀의 그런 영업의 가장 수장으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저한테 갑자기 너는 마케팅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쪽이었는데 마케팅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념 없이 부딪히게 됐죠. 제가 알고 있었던 그냥 어느 정도의 얕은 연구 지식에 마케팅의 그런 숫자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항상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고 어떤 물질을 섞어야 되고 분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만 항상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게 쓰일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이게 쓰일 수 있는 마켓은 어때야 돼? 시장이 어때야 돼? 이런 것까지 보다 보니까 제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너무 매력이 있었지만 그 물질이 쓰이는 시장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시장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또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핸드폰이 최근에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이 되게 점점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되게 밝아지고 화면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접히는 핸드폰도 나오잖아요. 막 그런 상상도 못했던 애들이 막 기술이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발전을 좀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발전에는 어떤 소비자의 욕구가 있을까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를 보면서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숫자로 보이고 여기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구나 여기는 시장이 죽겠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회사 쪽에는 스카우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제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쪽으로 연구를 더 해야 돼요 라는 그런 목소리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그 저의 선배님이 저도 몰랐던 저의 그런 본능을 네. 깨우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기술 마케팅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트렌드나 기술 트렌드는 자기 혼자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는지가 되게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예전에 연구소에서만 일을 하던 때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액정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유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회로를 만들고 금속을 만들고 이런 소재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러니까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도 듣고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아 내가 이거를 정말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게 좀 좋았다? 이거 하면서 내가 좀 배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운 점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연구 일만 했잖아요. 땡땡이 안경 쓰고 하얀 가운 입고 맨날 이렇게 스포이드만 만지다가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새로운 그런 분야로 가게 되면서 그때를 베껴준 게 굉장히 감사한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저의 그때 이제 직속 상관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저처럼 공대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분야가 아니라 약간 문과생이셨어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의 그런 세계가 또 있잖아요. 공대생은 모르는 문과생의 세련된 세계.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연구직에서 마케팅을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너 옷차림 좀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말투 바꿔. 너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 쇼핑백 후줄근을 한 거 갖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적을 막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짜증났어요. 네가 뭔데? 막 짜증나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만났을 때의 화술 저 사람이 말하는 거의 이면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이면을 봐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런 단어를 내뱉었는지 그 이면을 생각해야 돼. 막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캐치하는 게 마케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연구직에서 있었던 그런 때를 되게 많이 벗기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때가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냥 뭐 내가 공부만 하면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야. 난 지식만 알면 돼. 지식만 파면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을 대하는 법,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법 이런 거를 많이 배웠죠. 네. 저는 뭐 이렇게 기술 마케팅에서 뭐 트렌드도 배우고 뭐 소비자 트렌드,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4P 전략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그거보다 더 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거를 배운 게 되게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버릇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챌린지를 막 하잖아요. 막 되게 까칠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막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딱 만나서 제가 되게 억울하고 뭔가 막 울컥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딱 얼굴을 그리면서 영정사진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정사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까만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장례식에 왔다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의 장례식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화난 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막 복수하고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험담했을 때 내가 이 사람 장례식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내일 죽었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을 대하는 오늘의 나의 행동이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 버릇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영정사진 안에 넣는 게 버릇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좀 그렇게 많이 상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비를 한 단계 딱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이 되게 맞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게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되게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편도 되게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관점이 이제 사람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됐잖아요.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근데 제가 듣기에 그 최근에 또 관심사가 기술 마케팅도 하셨지만 최근에는 융합 마케팅이라는 거에 관심이 또 많으시다고. 그런 거에 이제 관심 생긴 이유가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술 마케팅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MC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홍보, 그러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생긴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니즈 때문에 회사에 새롭게 생긴 부서가 있었고 그게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회사가 또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홍보가 대부분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의 업무와 홍보의 역할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융합된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 제가 이제 소속을 옮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융합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제 업무 속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 회사는 주로 저희가 다루는 고객분들만 만나면 돼요. 그 고객분들을 만족시키고 그 고객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드리면 되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고객에게만 그냥 전달 그런 B2B. 고객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시죠? 아, 고객은 대기업이시죠. 대기업인데 컨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기술 쪽이나 연구원 네. 쪽이나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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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일 때는 이제 그런 마케터들하고 얘기를 했고 연구소일 때는 그쪽의 연구소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쿵짝쿵짝 하면서 우리 이런 제품 만들어 볼까? 소재는 이렇게 줘. 우린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기업과 기업간이었던 사실 네. 그 마케팅이잖아요. 맞아요. B2B. 네. B2B 업종이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약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기술을 다른 일반 퍼블릭에게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고객이 다니는 다른 부서, 그런 우리 고객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다른 곳, 다른 루트, SNS 뭐 이런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을 흘려보내자 이런 취지로 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부서가 생겼고 제가 그 부서에 이렇게 어떻게 흘러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내 기술을 원래 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셀링을 하다가 내 기술을 모르는 소비자나 이런 파블릭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이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게 가공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이 많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 아름답게 표현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공을 하는 입장에서 융합의 키워드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뭐 컨트라스트 레이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상대방도 알아들었는데 내가 컨트라스트 레이쇼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까? 라고 하면서 제 공대생 마인드에 문과적인 사고방식이 회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술적인 회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게 정말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융합의 키워드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 재밌더라고요. 네. 더 재밌고 지금 이제 또 결혼하셨고 직장생활도 10년 넘게 하셨고 아이들도 초등학생이고 이제 사실 이게 일하면서 이런 엄마 역할을 하면서 또 회사에서는 또 커리어 우먼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지금 잘 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건지.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왜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너무 요즘에는 시스템이 너무 감사한 게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이라는 거를 되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굉장히 외국
아이들처럼 막 다양한 거를 많이 배우면서 또 그 학교에서도 시간을 오래 보내고,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이랑 만났을 때 좀 많이 좀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항상 그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오기 전에는 항상 그 시간에는 무조건 잠을 굉장히 깊게 자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리를 막 사수해가지고, 왜냐면 체력이 남아있어야 되죠. 또 아이랑 놀려면. 그래서 요즘 마스크 쓰는 게 너무 감사한데 입을 막 벌리고 자면 마스크를 쫙 가려주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약간 쉼표를 만들고, 출퇴근 시간으로 쉼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랑 또 딱 가가지고 놀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애들이랑 노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약간 아이들에게 그냥 항상 정말 워킹맘이기 때문에 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안함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그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못 보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 있는 항상 그 미안함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힘들어도 조금 놀자, 내가 힘들어도 조금 뭐 해주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사려고 했던 구두 사지 말고. 서핑은 했지만 장바구니엔 있지만 그 구두 사지 말고 뭐 인형 하나 사주자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미안함에서 항상 나오는 원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해주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되게 짜증도 많이 내죠. 막 너무 힘들고 막 회사에서 막 부딪히고 와서 짜증을 내면 아이들은 되게 약하잖아요. 약자고 아직은 11살 8살이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화를 내면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그걸 튕겨서 나오면서 엄마는 뭔데? 막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그게 다 이렇게 제가 내는 화나 이런 게 내재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미안해요.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표현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낸 거는 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애들은 밝게 웃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반론을 안 하는구나. 그건 나도 정말 배워야 되겠다. 내가 너무 상대방보다 내가 세니까 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받아칠 수 있고, 받아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받아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받아치면은 이 상대방하고는 나의 관계는 정말 영원히 이렇게 되는구나.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수용해주는 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 저도 또 아이들에게 나 이거 배웠다고. 그리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또 되게 기분 좋아해요. 엄마가 배웠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육아는 잘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또 감사한 게 그러니까 TV가 없어서요. TV가 이제 안방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실에서, 주로 저희는 거실에서 같이 막 나와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TV가 있으면 대부분 TV 앞에서 이렇게 소파에 딱 TV 반대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향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TV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끼리 엄마랑 시선이 맞고 아이랑 시선이 맞고 또 강아지랑 시선이 맞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어떻게 놀까 이거를 아이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자마자 항상 뭐 놀아줘 라고 항상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기다려서 이거를 놀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막 놀면 이제 어떤 날은 막 제가 딱 가면은 그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 희동이가 있는데 희동이가 이제 어떤 침대 같은 거에 배를 까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청진기를 딱 끼고 수의사 놀이를 하면서 동물병원을 막 차려 놓은 거예요. 딱 제가 딱 오니까 희동이 지금 아프니까 빨리 병원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 문진표를 먼저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온도 재고 제 체온 딱 재고 진짜 병원처럼 굉장히 잘 꾸며놓고, 그래서 희동이 막 배 막 하고, 막 없는 증상도 만들고, 막 충치 있다 그러고, 그래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TV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는 그냥 저 자신도 저에게 좀 칭찬을 하고 싶은 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면 핸드폰을 쥐어주면 너무 쉬운 방법이거든요. 애들이 그냥 그거에 이렇게 몰두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주로 진짜 자연으로 나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 막 그래서 나가서 애들이랑 막 놀고, 그러니까 거의 나가는 것 같아요. 토요일, 주말은. 그러면은 지금 일을 어쨌든 어릴 때부터 지금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좀 자연스럽겠어요. 엄마가 회사를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제가 이제 옛날에는 연구소였을 때는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 마컴 일을 하면서는 제가 만든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또 얼마 전에 초등학생을 위한 디스플레이 소재 강좌 해가지고 막 캐롯 언니, 번개 오빠 막 해가지고 막 캐릭터 설정해가지고 했던 그런 강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엄마가 만들었다? 엄마가 같이 만들었어? 막 이러면 애들이, 우리 애들은 뭐 막 그렇게 칭찬, 아이들은 막 이렇게 입에 바른 칭찬보다는 씨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씨 웃으면 아, 애기가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뭔가 일을 해서 이렇게 아이 보여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애들도 되게 저 멋지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야근하는 것 때문에는 조금 미안해요. 마컴 일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편집이라는 거는 밤에 해야지 좀 엑기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는 업무를 하고 밤에는 이제 비디오 편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근이 좀 잦아서 애들이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못 노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거 야근하면서 만든 거야 이러면서 보여주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또 이런 쌓는 게 또 보람이 되지만, 사실 또 육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뭐 생각이나 비전이라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좀 3년에 한 번씩은 꼭 바꾼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장에서 일하다가 마케팅 하다가 홍보 같은 일을 한다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체인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인생을 딱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노력을, 그러니까 나는 홍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홍보 전공을 해야 되고, 막 홍보에 대한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고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끌려지고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도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 그러니까 막 투쟁적으로 사는 인생도 있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더 소통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막 돈이나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돈 아니면 막 공부 막 명예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를 쫓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 아이가 저랑 이제 놀면서 그러니까 그냥 꿈을 막 얘기를 해요.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너무 좋다. 그거 해. 그렇게 그냥 저는 지원해주는 그냥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저는 그냥 그것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정말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된 상황이, 그러니까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풍족하게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한번 놓여지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불필요했지라는 거를 되게 알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항상 소고기만 먹었어야 됐고 항상 어떤 브랜드 옷을 입었어야 됐고,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고 막 브랜드, 더 좋은 브랜드 찾아다니는 그런 시간들, 노력들, 나는 그걸 입어야지 좋은 줄 알았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가지가 쳐지면서, 아이들도 뭐 학원도 많이 못 보내게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더 놀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그냥 내 동생이 물려주는 옷, 엄마가 뭐 입던 신발 신어도 이제 괜찮은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입던 것도 너무 괜찮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물건이 나에게 올 수 있구나,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하고의 관계도 이제 처음에는 너무 막 이렇게 재정적인 난에서 힘들었지만, 남편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야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서포티브하게, 야근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가서 애들 볼게. 그리고 아이, 오전에는 아이 막 케어해서 막 회사를 이렇게 아이들 학교를 등교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보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뭐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사람 정말 진국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이 나오는데, 그런 본심이 어떤 사람은 짜증이고 화고 막 오히려 아내한테 막 적반하장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미안함을 육체적인 노동으로 저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를 보면서, 와, 이 사람 내가 결혼 너무 잘했다, 내가 진국이랑 결혼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렇게 한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더 저 자체도 이렇게 수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인생은 참 롤러코스터 같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오히려 더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배운 점도 많고 성장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결혼과 육아도 내 인생에 영향력을 좀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미스였을 때는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까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지? 나 잘났어. 막 이런, 그러니까 잘나지 않았는데도 너무 잘난 척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저를 봤을 때는 되게, 네,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철이 철을 다듬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칼이 다이아몬드를 다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다듬어졌고, 그러니까 오히려 둥그러진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골드미스나 아니면 워킹맘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 나이 때에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서바이벌 스트레티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서바이벌 스트레티지가 강함, 막 남자도 막 물리칠 수 있는 나의 강함, 나의 지식, 나의 전문성, 막 이런 거를 더 파고 파고 파서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탁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워킹맘 중에서는 난 올라가는 거 싫고 둥글둥글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그 조건, 두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그 내면의 그 편안함과 내면의 그런 부드러움은 다른 사람하고 융화되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내면적으로는 더 강한 사람인 것 같은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한번 삐끗해서
딱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무너짐이 훨씬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조금 더 내면이 단단해지는 게 그런 쪽을 더 선택하고 싶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조금 내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으면 또 그만큼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인터뷰를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초반에는 약간 와, 공대 여성으로서 공대 출신의 여성으로서 좀 강하고 막 주도적이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업무 변화를 통해서 나의 그런 결혼이라던가 환경을 통해서 조금 부드럽게 변한 그런 걸 느꼈고 또 그 안에는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또 내가 내 눈이 사람을 또 보게 되는 뭐 주변의 어떤 업무를 통해서 주변 직장 동료라던가 가족을 통해서 또 시선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또 사람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 이제 인터뷰 좀 하면서 좀 긴장도 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인터뷰를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홍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인터뷰하는 입장이었지 제가 인터뷰이가 된 적은 처음이어서 근데 너무 재밌네요. 다행이네요. 네, 너무 재밌고 아 나도 이런 기회가 더 만들어볼까? 그래서 내 얘기를 풀어낸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너무 편안하고 또 솔직하게 유쾌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아무튼 뭐 앞으로 그러면 비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비전. 여성으로서 네. 이거는 여성으로서 저는 그러니까 회사 일도 잘해야죠. 회사 일을 너무 흐지부지하는 것도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회사 일 잘할 수 있게 융합의 키워드를 조금 더 섞고 더 재미있는 양질의 컨텐츠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분들에게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고 육아나 남편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가 또 저를 또 돌아보면 항상 저는 너무 차가웠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자기 반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남편 영정 사진에 넣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사랑해야 되겠다. 네. 네,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우리 아이들도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네, 그러면 정말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회사 안에서도 더욱 본인의 자리에서 정말 부드럽지만 또 강하게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본인의 잘 감당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잘 지금처럼 유쾌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지론 티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